경조리 1200m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6회 과천시장 배경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4번 박병현 기수의 스마이스 좋은 움직임 보여주면서 선두로 부상합니다. 안쪽에서는 2번 박태종 기수의 매직파티, 바깥쪽에서는 5번 문세영 기수의 선히어로, 선두인 4번 박병현 기수의 스마이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4위권엔 6번 최범현 기수의 사하라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 뒤를 3번 원정현 기수의 퀸스브라운 따르면서 곡선주로 3코너 진입합니다. 4번, 5번, 2번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두권 간격 좁혀집니다. 그 뒤를 6번, 3번, 7번, 8번, 1번 따르면서 경주 중반전 풀어가고 있습니다. 3코너 이어서 4코너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4번마 박병현 기수의 스마이스 이번 경주 3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5번마 문세용 기수의 써니어로 1마치 이내로 선두인 4번 스마이스 추격하고 있고 안쪽 공간 파고드는 2번마 박태종 기수의 매직파티도 만만치 않은 기세 보여주면서 4번, 5번, 2번, 3번, 6번, 1번, 7번, 8번 수로 결승 직선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마 박병현 기수의 스마이스 안쪽에서 2마치 앞서갑니다. 바깥쪽 5번마 문세용 기수의 써니어로 안쪽 파고드는 2번마 박태종 기수의 매직파티 선두인 4번마 박병현 기수의 스마이스를 맹렬하게 추격합니다만 4번마 스마이스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3마 진영대 여유 보여주고 있는 4번마 박병현 기수의 스마이스 그 뒤를 2번마 박태종 기수의 매직파티 2위를 따르고 있습니다. 4번 2번 5번으로 순위바뀌었습니다. 결승전은마 120m죠. 선두는 4번마 박병현 기수의 스마이스 그러나 바깥쪽 2번마 박태종 기수의 매직파티 만만치 않은 발걸음 보여줍니다. 남거리는 30m 박빙 바깥쪽 2번마 매직파티 역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2번 4번 5번 7번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멋진 역전극이 연출됐습니다. 2번 박태종 기수의 매직파티 끝까지 앞서갔던 4번 스마이스의 덜미를 잡고 제6회 과천시장 배경주 결승선 1위로 통과했습니다. 결승선 통과는 느린 그림 보시겠습니다.